Bread World. 자, 이번에는 빵의 세상이네요. 빵. 자, 빵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 한번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Okay, people all over the world. 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죠. People all over the world. Like 좋아합니다. Bread 빵을 좋아해요. They 그들은 eat 먹지요 빵을 뭐로 for meals 식사죠 식사 meal 식사로 그리고 snacks 간식으로 먹지요. They eat bread for meals and snacks. Bread 빵은 comes 옵니다. 뭐 어떻게 와요? In different shapes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모양으로 우리에게 에 표현 어떤 그 나타나지요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과 and taste 맛으로 그죠? different in different shapes and in different taste 그죠? 서로 다른 모양 그리고 다른 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말이죠. Bagels, 베이글은 come from 어디에서 왔습니다. 어디 출신입니다. Poland. 베이글은 폴란드에서 왔어요. 그것들은 말이죠. They are shaped 그들은 모양을 가졌어요. 뭐 같이? Like the letter O. 예. 여기서 letter는 뭘까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글자 이런 말이에요. 글자. 글자 O와 같은 모양이에요.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수고로 같이 외워둘게. Be shaped. 어떤 모양을 갖다. 그다음에 like 하면 뭐뭐과 같은 모양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어, be shaped like.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글자 O와 같은 모양이지요. 이런 말이죠. 자, they are. 그것들은 boiled. 끓이다. 이런 뜻이죠. 끓이다. 그러니까 끓여집니다. before baked. 자, 뭐야, 이거는? 구워지기 전에. 구워지기 전에. They are boiled. boil은 끓이다. 이런 뜻이잖아. boil. 그죠? boil. 보일 끓이다 또는 삶다 이런 뜻인데 그죠?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형 자 이것도 중학생 이상 돼야지 수동태라는 것을 배우는데 주어가 수동으로 당하는 거 그럴 때는 비동사와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써서 bold 과거 분사형을 써서 주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여깄네요. 그것들은 끓여집니다. 구워지기 전에. They are boiled before they are baked가 생각된 거야. 그것들은 끓여집니다. 삶아집니다. 뭐 하기 전에? They are baked. 그들이 구워지기 전에. 이런 말이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enjoy, 즐기죠. Bagels를 즐기죠. 뭐뭐와 함께? With cream cheese. 크림치즈와 함께,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는 크림치즈와 함께란 말이니까 여기서의 with는 좀더 예쁘게 해석하려면 뭐 곁들인, 뭐 바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림치즈를 바른 상태의 베이글을 즐기지요. 또는 크림치즈를 곁들인 상태의 베이글을 즐기지요.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Alright, 이번엔 scones에 대한 거네요. Scones come from 왔어요, England. 자, scones는 영국에서 왔죠. They 그것들은요, are usually 대체로 shaped 이것도 비동사와 shape라는 일반 동사의 과거 분사가 왔어요. They are usually shaped into circles. 자, shape into는 무엇을 만들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 비동사였으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대체로 맞죠. 그렇게 원형으로 만들어져요. 또는 triangles, 삼각형이죠. 원형이나 삼각형으로 대체로 만들어지죠. scones는 원형이나 삼각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Sometimes 때때로 scones는 가지고 있죠. Have raisins, nuts, chocolate chips. 자, raisins가 뭘까요? 자, 자꾸 이제 목이 물을 한잔 마시고 레이즌즈는 이제 건포도를 말하고 너트는 이제 땅콩 같은 거죠. 땅콩류.
그러면 초콜릿 칩은 네, 초콜릿 칩 여러분 알 거고. 그래서 때때로 스콘에 말이죠. In them 그것들 안에 스콘 안에다가 건포도나 땅콩이나 초콜릿 칩을 넣기도 하죠. 이 말이죠.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이죠. Scones 같습니다. 때때로 스콘은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갖고 있기도 하죠. 사람들이 뭐 넣는 거겠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eat, 먹어요. Scones를 무엇으로? 뭐과 함께? With jam and cream. 아, 잼과 크림을 곁들인 상태로 스콘을 먹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으로? 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There are,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There라는 뒤에 있는 명사가 이 주어야. 그래서 many different kinds, 많은 다른 종류들, 무엇에? Bread. 빵에 많은 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빵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런 말이겠죠. What? 무엇입니까? Your favorite.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kind of bread. 어떤 종류? 빵 종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빵 종류는 어떤 건가요? 이런 말이죠. What is your favorite kind of bread? Alright. 자, 여기. 네,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중학생들이라면 좀 배울 수 그리고 좀 이제 초등학생은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자 일반 동사의 과거 분사가 있는데 잠깐만 다뤄봅시다. 과거 분사는요 동사가 3단의 변화를 가져요. 자 원래 원형 그 다음에 과거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eat 하자, eat. eat은 원형이야, 먹다. eat의 과거형은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ate라고 해요, ate.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eaten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eat, 먹다, ate, 먹었다, eaten은 과거 분사랑 먹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과거 분사를 쓰면 먹다가 아니라 이슨 먹다잖아 먹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뭘 해볼까?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the ant 그 개미는 is eaten by the anteater. anteater가 뭐예요? 엔티트는 그 개미 핥기죠. 그래서 그 개미는 먹은 것이 아니라 이튼이랬죠. 먹혔다 이렇게 해석해. 이거는 이제 주어가 당한 거야. 그 개미는 먹혔어요. 누구에 의해서? 개미 핥기에 의해서. 요럴 때 비동사랑 과거 분사를 쓰는 거야. is eaten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 are shipped가 그런 뜻이죠. are shipped.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중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밑에 조금 하나 남아있는 제목 그걸 한번 좀 볼까요? 아, 저기 그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질문은 아니고 이제 뭐 힌트 또 하나 더 알게 해주는 정보네요. You know what? 너 아니? 당신 알아? 이런 말이죠. The word bagel. Bagel은요, is from 어디에서 해서 왔다 이런 말이죠. Is from은 come from과 같은 뜻이에요. come from 어디에서? The German word 독일말 보겔 보겔 보젤 아 이거 뭐 독일어니까 선생님 잘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왔어요. 독일 단어 여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것은요. it means 의미하지요. bracelet 이거는 bracelet은 뭐냐면 팔찌를 말해요. 팔찌. bracelet이라고 읽어요. bracelet. 브레이슬릿. 하긴 베이글이 동그라니까 팔찌에 끼는 그 느낌으로 이 브레이슬릿이라는 발음과 비슷하게 해서 이게 이 발음이 베이글이 되었다. 이런 뭐 상식이 또 하나 있네요. 오케이. 항상 강의 끝나면 혼자서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동영상 보고 그리고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도 클릭하고 오케이.